성고마비의 계절 가을이 돌아왔다.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싱싱한 대야가 풍년이라는데 풍부한 먹거리와 다양한 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 대야 축제부터 집에서 만드는 초간단 레시피까지 겨울바다의 보물로 불리는 대야 200% 즐기는 법 소개합니다. 찬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한 10월의 충청남도 백사장항. 입구부터 제철 맞은 각종 어패류가 한가득이다. 가을의 정취와 맛을 느끼기 위해 하루 찾아오는 방문객 수만 수천여 명.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곳을 방문한 진짜 이유가 따로 있다? 아니, 선생님. 예. 오늘 여기 어떻게 오셨대요? 대야 잡으러 왔어요. 직접 대야를 잡으러 왔다고요? 대야를 여기 직접 잡는 데가 있나요? 요 안쪽으로 가면 대야 잡는다 축제 많이 한다고 하던데요. 바닷가 바로 옆에서 열리는 대야 축제. 모든 방문객들에게는 올해 갓 잡은 싱싱한 대야를 가져갈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제공된다는데 바로 축제의 백미, 대야 잡기 대회가 그 주인공. 평소 경험해볼 수 없는 특별한 행사로 축제 기간 어린아이들은 물론 어른들까지 누구나 참가 가능하다. 과연 살아있는 대야를 잘 잡을 수 있을까? 잘 잡으려고 지금 긴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오늘 대야 많이 잡고 대야 후식하겠습니다. 화이팅! 카운터 시작! 9, 4, 7, 6! 오직 대야를 맨손으로만 잡아야 하는 것이 대회 규칙. 손끝의 감각을 유지해 물속에 대야를 찾아보는 것은 기본. 저마다의 방법으로 대야를 따라다니며 사냥하는 재미는 그 어떤 놀이와 비교 불가다. 하지만 팔팔한 대야를 맨손으로 잡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 친구 막 몸을 날리네. 네. 아, 거의 코앞 피었다. 대야가 너무 빨라. 신기하다. 대야가 먹고 갈 거야. 아무리 어려워도 포기란 없다. 수십 번의 시도 끝에 드디어 대야 잡기 대성공. 아빠들도 어느새 동심으로 돌아간 기분이다. 잡았다. 잡았다. 직접 잡은 대야를 모두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축제의 매력 중 하나. 아우, 재밌고 좋네요. 와이프랑 왔는데 많이 재밌고 즐거운 시간이네요. 여기에 친구들과 나누는 정까지 오늘만큼은 모두가 즐겁다. 한 마리 얻었네. 어때? 좋아요. 대야 많이 잡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먹으러 가야죠. 축제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먹거리. 성공이 나왔습니다. 직접 잡은 대야를 현지에서 바로 구워 먹는 대야구이는 태안의 별미로 손꼽힌다는데 보기만 해도 군침이 절로 넘어간다. 특별한 반찬이 없어도 싱싱한 대야만 있다면 그게 바로 진수성찬. 연인 가족끼리 나눠 먹다 보면 어느덧 대야가 주는 가을의 맛에 흠뻑 빠지게 된다. 대야 먹으니까 진짜 가을이 온 것 같아요. 먹거리 장터에서 맛볼 수 있는 새우튀김도 빼놓을 수 없는 인기 메뉴 중 한 가지라는데 여기에 닭꼬치, 문어다리 등 취향 따라 입맛 따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먹거리도 준비. 축제에 찾아오는 손님들 지갑 열리는 건 시간 문제다. 선생님, 너무 바쁘신 거 아니에요? 네, 바쁘긴 한데요. 손님들 너무 많아서 너무 신나요. 새우 잡고 축제니까 너무 즐겁네요. 방문객들의 소중한 추억을 그림으로 남기는 캐리커처도 큰 인기. 옛 교복을 다시 입어보는 행사는 어른들의 향수를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먹고 즐기고 체험하고 2017 대야축제는 이번 주말에도 계속된다. 10월 중순까지가 가장 대야의 제철입니다. 그러니까 싱싱하고 또 많은 양이 나올 때 여러분들 많이 찾아오셔서 싱싱한 대야를 많이 드시고 건강도 여러분들 챙기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맛있고 몸에 좋다지만 살아있는 싱싱한 새우를 맛볼 수 있는 건 오직 가을뿐. 쉽게 폐사하는 새우의 특성상 양식도 쉽지 않아 2010년 이후 수입산 냉동새우가 그 자리를 대체했다. 그런데 최근 국산 기술로 새우 양식에 성공! 이젠 사계절 언제나 살아있는 새우를 맛볼 수 있게 됐다는데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찾은 태안의 양식연구센터. 내부에 위치한 수조수 속에는 수십 톤의 새우가 자라고 있다는데 조심히 금으로 올리자 정말 살아있는 새우가 맞다! 선생님, 근데 새우 양식이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새우 양식은 질병에 취약하고 공식이 심해서 새우 키운 데 문제점이 많습니다. 또 수질 안정화하는 기간이 길어서 그때 암모니아 질산을 잡지 못하면 새우들이 폐사 위험이 있습니다. 인위적인 환경에서 새우를 키울 경우 배설물 속에서 생성된 암모니아가 외부로 방출되기 어려운데 이때 발생한 독소가 새우의 성장을 억제하는 것은 물론 질병에도 쉽게 노출되게 한다. 다른 어류에 비해 까다로운 서식 환경까지 가진 새우, 어떻게 양식이 가능한 것일까? 그 중심에는 신개념 양식 기술인 바이오 플럭이 있다. 수조에 미생물을 넣어 배설물을 섭취, 다시 이 미생물을 어류가 먹게 하는 원리로 그야말로 친환경적인 기술인 셈이다. 이런 바이오 플럭 어떻게 생성되는 거예요? 바이오플락은 자연에 존재하는 미생물 중에서 암모니아나 아질산을 분해하는 특정 세균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건데요. 그 중에 하나가 동밀이라는 걸 세균들이 쓸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넣어주는 것입니다. 양식장 내 새우의 배설물이 쌓이는 것을 억제하는 것은 물론 깨끗한 물을 수시로 넣어줘야 하는 수고도 덜게 됐다는데 무엇보다 새우가 잘 자랄 수 있는 최적의 자연 조건을 인위적으로 구현할 수 있게 됐다. 수를 교환하지 않고 양식 기간 동안에 양식을 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고요. 이로써 유입되는 바닷물이나 이런 외부 환경으로부터 질병으로 노출이 적기 때문에 안전하게 양식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질, 수온, 사료의 양도 자동화 시스템을 사용, 과학적인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운영 관리되고 있다는데 물이 정체되어 있지 않고 자연적으로 순환이 되게끔 함으로써 자체 정화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좋은 사육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국내의 바이오 플럭 양식법을 통해 세계 최초로 사하라 사막에서도 새우 양식에 성공.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음과 동시에 양식 품종의 다양화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지금은 양식 새우에만 북한에서 연구를 하고 있었지만 다른 품종에도 꽤 적용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제철 대야 더욱 건강하게 먹는 방법은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요리법을 알려주실 요리연구가 이수정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네, 요즘 가을철이라서 대야가 한창 제철이에요. 그래서 맛도 좋고 아주 건강에도 좋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대하를 가지고 집에서도 간편하게 만들어 드실 수 있는 대하 요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음식을 만들기 전 좋은 재료 선택은 필수. 싱싱한 대하를 고르기 위해선 외형을 잘 살펴야 한다. 이렇게 대하가 형태가 제대로 갖춰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머리가 제대로 붙어 있나, 꼬리가 있나, 다리는 다 달려 있나, 아니면 이 더듬이 이 부분은 또 제대로 있나 이런 걸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살짝 눌러봤을 때 너무 무르지 않고 좀 단단하고 그리고 윤기가 돌는 예쁘게 생긴 이 대하면 신선한 것이 맞습니다. 또한 몸통 색이 고르고 등 쪽에 붉은 내장이 보이지 않는 대하가 냉동을 하지 않은 싱싱한 대하. 손질을 위해선 머리 윗부분에 딱딱한 돌기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 그래야 먹을 때 입안에 상처가 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새우 꼬리 위에 붙어있는 물주머니가 있어요. 이게 예를 들어 튀김 요리나 뭐 볶음 요리 같은 경우에는 기름에 이제 물이 이렇게 튀면서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꼬리 위에 있는 물주머니는 떼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 소개할 요리는 대하 어묵탕. 간단한 재료만으로도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다는데 멸치, 양파와 함께 대하 껍데기를 넣어 시원한 육수를 우려내는 것이 이번 요리의 포인트. 약 20분 정도만 끓여주면 된다. 육수가 끓는 동안 이번엔 대하 어묵을 만들 차례. 식감을 위해서 대하를 일부는 아주 잘게 다지고 일부는 좀 굵게 듬성듬성하게 썰 거예요. 일반 어묵과 달리 새우의 식감을 살리기 위해 부분적으로 굵게 썰어주는 것이 중요. 여기에 후추와 소금으로 간을 하고 달걀과 밀가루를 넣어 반죽을 한다. 그리고 먹기 좋은 크기로 손질 후 뜨거운 육수 안에 넣어주기만 하면 끝! 약 10분만 더 끓여주면 영양 만점, 맛도 만점인 초간단 대하 어묵탕이 완성된다. 환절기 잃었던 입맛을 되찾아주는 것은 물론 아이 건강식으로도 안성맞춤.
네, 이번에는 대하를 좀 더 특별하게 먹을 수 있고 다이어트에까지 도움을 줄 수 있는 대하 샐러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올리브유와 마늘, 페퍼론치노만 있으면 만들 수 있는 대하 샐러드. 먼저 프라이팬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마늘을 볶아준 다음 반으로 갈은 새우를 함께 넣고 구워주기만 하면 된다는데, 너무 오래 익히면 질겨지거든요. 그래서 색깔이 변하면 그냥 꺼내시면 돼요. 살짝 익힌 새우를 꺼내고 남은 기름은 드레싱용으로 사용. 감칠맛을 살려주면서 새우 요리에 풍미를 더해주는 역할을 한다. 여기에 신선한 채소를 곁들이면 콜레스테롤 걱정 없는 초간단 대하 샐러드 완성! 보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느낌이다. 이렇게 가정에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가을철 대하 요리가 완성됐습니다. 요리 초보자도 쉽게 도전할 수 있는 초간단 대하 요리. 자극적이지 않아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는데. 감사합니다. 제철 맞은 가을 대하. 이젠 사시사철 언제나 싱싱한 대하를 맛볼 수 있는 만큼 가정에서 더 건강하고 맛있게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